자, 의미가 있는 조동사를 봅시다. 자, 영어의 조동사 중에 의미가 있는 거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조, 조자가 무슨 조자게? 돌, 그렇지. 훌륭합니다. 아침조 누구니? 아침 동사니? 미친 거 아니니? 조수 알지? 조수. 그 조수의 조, 돌 조자야. 그 다음에 동사를 돕는다는 얘기지. 자, 보세요. 그게 한자라서 문법은 어려워. 그래서 문법을 한자를 좀 많이 해야 좀 빨리 이해가 돼요. 봅니다. 동사를 도와 동사 형태를 바꾸거나 구체적인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조동사야. 쉽게 말하면 동사를 뭐 해준다고? 조동사는 돕는 동사. 동사를 돕는 것들을 우리는 조동사라고 하는 거지. 동사 형태를 바꾸거나 구체적 의미를 더해주는. 보세요. 그럼 조동사 단독으로는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동사를 돕는 거니까 혼자는 안 된다. 조동사의 종류 별표 3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조동사를 배우는데 의미가 없는 조동사도 있어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의미조동사란 말이 있고 의미가 없는 그냥 형식적으로 형태를 바꿀 때 쓰는 조동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조동사들. 자, 뭐뭐 해야 된다. 뭐지? should나 뭐 또 must. 이런 게 이제 의미가 있는 조동사야. 뭐뭐 할 수 있다가 뭐니? 조동사 can. 이런 의미를 넣어주는 게 의미조동사야. 이렇게 의무, 가능, 예정, 허가 등 동사에 구체적인 의미를 추가하는 건 의미조동사고, 자, 의미가 없는 게 있어요, 조동사 중에. 그래서 문장의 종류나 동사의 시제나 태를 바꿔요. 그런 걸 뭐라 그래? 이건 따로 또 할 거예요. 비동사, 해부동사, 두가 조동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뭐냐면, be 플러스 pp 하면 무슨 태야? 그렇지. 그때 이때 be가 조동사야.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있는 조동사 있고 의미가 없는 조동사도 있다라고 구분하시고 다음. 그래서 의미 조동사는 구체적인 의미를 더하는 조동사예요. 당연히 해석을 해야지. 해석의 별표. 우리가 보면 조동사 해석 안 하고 막 넘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여기 이제 대표적인 조동사들 왔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 이건 다 알지? 조동사 뒤에는 뭐 형태를 뭘 써요? 동사의 동원. 그렇지. 동사 원형을 쓴다.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자 의미가 있는 조동사 다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이런 동사, 조동사들이 다 의미가 있는 조동사고 이 뒤에는 동사 원형, 루트라고 하죠, 루트. 뿌리란 얘기야. 뿌리, 원형이란 얘기예요. 자, 어떤 게 있나 한번 쭉 봤는데 볼까요? 자, 의미가 바뀐다고요. You do the work at once. At once가 뭐지? At once. 즉시란 뜻이에요. 즉시. 즉시. 또 한 번에란 뜻도 있어. 원스 자체가 한 번이란 뜻이 있잖아. 그래서 you do the work. 너는 그 일을 한다. 어떻게? 즉시. 한 번에. 그런데 여기에 must를 쓰면 어떻게 해석해? 즉시? 그렇지. 해야 한다. 의무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의미가 더해진다는 얘기야. 또 he speaks English well. 그는 영어를 잘 말한다. 근데 can speak 하면 잘 말할 수 있다, 가능. You use the phone. 너는 전화를 이용한다. May use를 쓰면 전화를 사용해도 된다, 허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여기 별표. 자, 동사의 의미를 더하는 조동사 뒤에는 뭘 쓴다, 항상? 오케이, 동원, 동사 원형을 쓴다. 자, 다른 것들은, 다른 조동사, 아까 나왔던 뭐 비동사 같은 경우는 수동태일 때 어떻게? PP 이렇게 동사 원형이 아니라 과거분사 오잖아. 그지? 이런 건 의미가 따로 없다고. 이때 비동사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의미가 있는 조동사들은 뒤에 동사 원형을 쓰고 그것을 씀으로 해서 의미가 변화한다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의미가 없는 조동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사 중에서도 의미가 없는 게 있구나. 네,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일단 조동사 그러면 도울 조자 쓰죠. 조수할 때 조자예요. 그죠? 그래서 동사를 도와 동사 형태를 바꾸거나 구체적인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어휘. 이걸 바로 우리는 조동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사 형태를 바꾸거나 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또는 의미를 더해주거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조동사 단독을 사용 불가해요. 물론 대답하면 돼요. Yes, I can.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일반적인 문장 안에서는 뒤에 동사가 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본동사가 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조동사의 종류가 이렇게 두 가지 나뉘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일반적으로 의미가 있는 조동사들이죠. 그죠? 의미 조동사라고 하는데, 이런 문법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의무, must, 이런 거, 가능, can, 예정, will, 그죠? 허가, may, 이렇게 뜻이 있는 구체적인 의미를 더해주는 이런 조동사 있고요. 오늘 할 건 뭐냐면, 의미가 없는 조동사. 이걸 이제 뭐라고 그래요? 형식을 바꾼다 그래서 형식 조동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문장의 종류, 문장의 종류를 바꾸거나 동사의 시제 아니면 태를 뭔가 형식, 형태를 바꿀 때 쓰는 조동사가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됩니다. 그죠? 문장의 종류의 종류나 동사의 시제나 태를 변화시키는 조동사. 별도 해석을 하지 않는 조동사. 특별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형식 조동사 뒤에는 우리가 일반적 의미 조동사 must, can 이런 것 must나 can, would, should 이런 것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오죠. 이때는 동사 원형이 오기도 하고 분사가 오기도 해요. 자, 이 표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비동사가 조동사 돼요. 태 잘 알죠, 여러분? 수동태. 아, 이때 be 플러스 pp의 이 be가 조동사예요. 또 시제 뭐예요? 진행 시제 아시죠? be 플러스 ing. 이때 be가 또 조동사예요. 진행 시제를 만들기 위해서 온, 만들기 위해 쓰인 조동사라는 거죠, be가. 자, have는 뭐예요? 아, 완료 시제. 여러분 알죠? 완료, 그럼 뭐예요? have plus pp잖아요, 그죠? 현미증 단순 has, 현재 완료에서 과거면 had pp. 이때 have 동사가 우리가 먹다, 가지다 등의 일반 동사 아니고 조동사로 쓰이죠. 또, do. 동사가 일반 동사일 때 의문문 도치문, 즉, 동사가 앞으로 못 가죠. 일반 동사는. 그때 필요한 게 do, does, did. 우리 보통 두더지, 두더지 하는. 그래서 주어 쓰고 이제 동사 원형이 와야 돼, 이때는. 조동사라서 이때. 또, 부정문도. 동사가 일반 동사일 때는 동사 자체에 낫을 못 붙이죠. 그래서 조동사가 필요한데 역시 두더지가 필요합니다. 그죠? 두더지가 낫 들고 옵니다. 두더지가 낫을 들고 막 덤벼요. 그래서 do, does, did, not. 동사 원형 이렇게 쓰죠.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두세요. be, have, do. 이 세 가지 동사는 조동사로도 쓰이는데, 일반 동사로 쓰이고요. 조동사로도 쓰이는데, 그때는 형식 조동사. 이렇게, 태를 바꾼다든지, 시제를 바꾼다든지, 또 의문문, 내지는 부정문 등을 만들 때 쓰는 조동사다. 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자, 예문들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The building was built. 이거예요. 첫 번째 보시면 수동태예요. was built. 이때 was가 조동사. 자, 문장이 동사. 일반적으로 뭐 서술어. 그러니까 원래는 저 맞는 표현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사 동사 하죠. 그래서 주어, 서술어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이 동사. 그래서 was built가 문장이 동사고 was가 조동사, built가 본동사. 수동태를 만들기 위해서 온 조동사예요. 비동사가. 이번엔 진행형이죠. 그래서 he is swimming in the pool. 그죠? is swimming. 수영하고 있다라는 진행시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비동사가 온 거죠. he는 is를 쓰잖아요. 현재일 때. 그래서 he is swimming 이렇게 되고요. they've studied. 그들이 공부했다. English for 10 years. 10년 동안 공부를 했다. 근데도 어렵죠. 네. 그래서 완료시제입니다. 그래서 have plus pp 할 때 이때 have가 조동사라는 거죠. 형식 조동사, 의미가 없는. 자, 그래서 이렇게 태를 바꾼다든지 시제를 바꿀 때, 진행 시제, 완료 시제를 바꿀 때 쓰는 조동사들 확인해 주시고, Do you like to see the movie? 너는 그 영화를 보고 싶니? 이런 거죠. 의문문. 그래서 you니까 do를 쓴 거고, 그죠? 3인칭 단수면 does를 썼겠죠. 자, 부정문도 I like, not 안 되잖아요. 그죠? I do not like, I don't like. 그래서 이때 또 뭘 써요?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서 조동사 do를 쓴다. 그래서 이렇게 의문문, 부정문을 만들 때 쓰는 조동사 do 세 가지입니다. be, have, do.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엔 형식 조동사, 비동사, have 동사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동사로도 쓰이죠. be와 have는. 그런데 형식 조동사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영어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기초, 기본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조동사, 동사 앞에 사용돼서 동사를 돕는다. 그래서 도울 조자 써서 조동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예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미 조동사와 형식 조동사 이렇게 나뉘고요. 의미 조동사는 말 그대로 동사에 의미를 더해요. 뭐 의무, 가능, 추측 여러 가지 의미를 더합니다. 이렇게 I run fast인데 I can run fast 해서 나는 빨리 달릴 수 있다.
가능이라는 의미를 더해주죠. 자, 그런데 형식 조동사는 형식을 바꿔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형식 조동사라고 하는데 뭐를 바꾸냐면 보세요. 시제 혹은 태를 바꿔요. 태, 능동을 수동으로 바꿀 때 쓰는 조동사가 있죠. 바로 비동사입니다. 이게 또 문장의 종류를 바꾸기도 해요.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바꾸고 부정문으로 바꾸고 이때도 조동사가 필요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오늘 할 비동사, 회부동사는 여기 나온 시제와 태를 바꾸는 조동사입니다. 많이 보죠. 그래서 he cleans the table. 그가 테이블을 청소한다인데 여기 보시면 is cleaned에서 뭐를 바꿨어요? 태를 바꿨어요. 뭐로 바꿨어요? 수동태를 바꿨어요. 그 다음에 he has cleaned the table. 시제를 바꿨어요. 자, has cleaned. 무슨 시제예요? 현재 완료죠? 그래서 완료 시제로 바꿨습니다. 이때 쓰인 이 바로 여기 is와 have 동사가 바로 조동사로 쓰인 거고요. 문장이 동사라 하면 당연히 is cleaned, has cleaned인데 얘를 나누면 is cleaned는 조동사 is, 본동사 cleaned. has cleaned는 조동사 has, 본동사 cleaned로 이루어진 동사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시제 혹은 태를 바꾸는 비동사, 해부동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비동사는 시제를 바꿀 때도 쓰고요. 우리가 태를 바꿀 때도 쓰죠. 엄청 쓰입니다. 우리가 일반이 비동사, 본동사일 때는 뭐뭐이다, 아니 뭐뭐 어디어디 있다라는 본동사 말고 조동사일 때. 자, 시제는 무슨 시제로 바꿀 때 쓰냐면 진행시제 바꿀 때 쓰죠. 여러분 알죠? 이거예요. be plus ing. 그 다음에 해부동사 언제 써요? 비동사는 또 수동태로 바꿀 때 쓰죠. 여러분 잘 아는 뭐예요? be plus pp. 그렇죠. 이때 바로 얘가 수동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be plus ing는 당연히 여기 쓰인 게 뭐예요? 현재분사죠. 그래서 진행을 나타내고 be plus pp, 과거분사 써서 수동태로 바꿉니다. 엄청 중요하죠? 보세요. He swims in the pool. 수영장에 수영을 한다. 수영하고 있다. 하고 있다를 어떻게 했어요? Is swimming. 이렇게 해서 조동사 is를 써서 진행시제를 바꿨죠. 현재 진행입니다. Tom finished his homework. 그는, Tom은 그의 숙제를 끝냈다. 자, 과거죠. 자, 그럼 숙제는 끝내졌다. 그럼 어떻게 돼요? Was finished. Finished 해서 자, 과거 시제의 수동태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여기 쓰인 이 비동사와 바로 비동사와 PP 수동태, 비동사와 ing 진행형, 이때 쓰인 비동사들이 바로 뭐다? 시제를 바꾸는, 태를 바꾸는 조동사라는 거죠. 기억합니다. 자, 다음 have 동사입니다. have 동사도 가지다, 먹다 등의 일반 동사로도 쓰이지만 뭐로 쓰여요? 얘가 바로 시제를 바꿀 때 쓰이죠. 바로 무슨 시제예요? 그렇죠. 완료 시제.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완료 그러면 have가 필요해요. 어떤 형태로 필요해요? have pp. pp는 과거분사죠. past participle에서. 자, they went to the park. 그들은 공원에 갔다. 과거를 썼습니다. 그런데 have gone. 그들이 공원에 갔다. 완료를 쓴다는 거죠. 이때는 뭐가 필요해? 조동사 have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비동사 시제를 바꿀 때, 해부동사 시제를 바꿀 때 쓰이고요. 비동사는 또 뭐로 바꿀 때? 수동태에 바꿀 때는 비동사가 조동사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형식 조동사 두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우리가 보통 뭐 하다 라는 일반적인 의미의 일반 동사도 쓰이지만 조동사로도 쓰여요. 또 형식 조동사라가 뭘까요? 자, 이런 사실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같이 이해하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동사 auxiliary verb라고 하는 이 도울 조자를 쓰지 한자로는 조동사 auxiliary verb 하면 동사 앞에 사용되어 동사를 돕는 동사예요. 그래서 조동사를 하는데 크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의미 조동사 can, must, 뭐 should, may, would 뭐 이런 거 shall, will 다 이런 것들은 의미 조동사예요. 그래서 동사의 의미를 더해주는 경우 can, must, may 보이죠? 그래서 I run fast 나는 빨리 달린다 빨리 달릴 수 있다라는 그죠? 의미 가능의 의미를 추가하는 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이제 일반적인 의미 조동사고요. 영어에서 형식 조동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제나 태를 바꿀 때도 조동사라는 게 쓰이는데 그게 비하고 have예요. 물론 일반 동사로 쓰이는데 조동사로도 쓰이는 거죠. 그래서 cleans인데 has cleaned 이렇게 완료 시제로 바꿀 때 또는 the table is cleaned by him 이렇게 수동태로 바꿀 때 have 동사, 비동사가 조동사예요. 그런데 오늘 할 게 이거죠.
문장의 종류를 바꿔요. 평소문, 그죠? 를 갖다가 바꾸는데 그때 두예요. 그래서 he likes swimming이라는 평소문이 있어요. 그는 수영을 좋아한다는데 부정문을 바꿀 때 어떻게 바꿔요? he likes not 안 되잖아요. 일반적인 동사. 비동사나 조동사를 제외한 건 일반 동사랍니다. 그 일반 동사는 부정을 붙일 때 바로 not을 못 붙이고 바로 이 조동사 둘을 써야 돼요. 아주 중요하죠. 자, 그래서 he doesn't. 왜 does를 썼어요? he 수어가 3인칭 단수 현재니까 does not like, doesn't like 이렇게 된 거죠. 또 의문 만들 때도 일반 동사는 일반 동사 뭐라고요? 비동사와 조동사를 제외한 동사, 일반적인 동사는 주어 앞으로 못 가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자, 앞으로 가는 경우가 딱 하나 있는데 아무튼 그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따로 우리 공부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때는 일반 동사 못 가니까 또 조동사가 필요해요. 바로 두예요. 역시 does he like swimming? 이렇게 그가 수영을 좋아하니? 라고 이렇게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 때 쓰는 조동사가 바로 두입니다. 네. 자, 무서운 표가 보입니다. 제가 이제 모든 걸 다 넣었습니다. 우리 두, does, did. 두인데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일 땐 does를 쓰죠. 그리고 과거일 때는 did를 쓰죠. 우리 묶어서 두더지 두더지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경우 다 두인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3인칭 단수, 1인칭 전체, 3인칭 복수일 땐 두고요. 3인칭 단수일 때만 does, 과거는 did. 그래서 당연히 형태는 동사 원형이 와야 돼. 왜 동사 원형이 와야 될까요? 조동사니까.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 오고요. 자, 부정문, 의문, 부정문, 의문, 이렇게 예문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간단히 쭉 보면 he used swim in the pool. 네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한다. 수영하지 않는다. don't swim. they go. 그들이 간다. 가지 않는다. don't go. you swim in the pool에 뭐예요? 의문문 do you swim이죠. 넌 수영하니? they go to the park. do they go. 그들이 가니? 이렇게. 자, 3인칭 단수 조심하셔야 돼요. she loves. 그녀는 dancing. 춤추는 걸 좋아해요. he loves dancing. 그녀가 춤추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doesn't love예요. don't love 하면 안 되죠. 3인칭 단수니까 doesn't. 자, she loves dancing의 의문문은 뭐다? 자, 그녀가 춤추는 걸 좋아하니? Does she love? 그죠? Does. 자, 과거 볼까요? She played piano. 피아노 연주했어요. 자, 그녀는 피아노 연주하지 않았어요. Didn't play. 의문문이에요. Did가 앞으로 가면 돼요. 그리고 동사원형 쓰면 돼요. Did she play? 자, 요렇게. 자, 의문문을 바꾸는 거를 자꾸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보시면서 자꾸 읽으시면 되고요. 먼저 기본적으로 뭐 여러분이 회화를 공부하시건 이런 일반적인 영어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언어는요. 언어는 외우시면 안 돼요. 외우는 건 우리 다 까먹어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해하시라. 이래서 둘을 쓰고 이렇게 쓰는 일반적인 원칙만 기억을 하시고 적용하는 건 이렇게 you swim in the pool을 스스로 생각해서 부정문도 만들고 의문문도 만들고 자 이렇게 이쪽 부분을 가리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